네,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오늘은 강철군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에 대한민국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진심으로 2016년에 나온 강철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강철군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았나, 그때? 북한에서 살때 대한민국 어떤 표상을 갖고 있었나, 상식적으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전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그때 김대중 이게 대통령으로 왔을 때 그런 한 말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들어보니까 우리 뭐 한국의 경제하고 북한의 뭐 군사력을 같이 합동하면 진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강국 된다. 된다. 예. 민간 쪽으로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돌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네, 돌아가는 민간적. 네, 말이 그렇죠. 네, 그 맞아. 말이네. 남조선이 발전됐대. 그건 다 아, 있거든. 그거는 네, 그건 어느 정도 다 경제고 그거는 대체로 다 알고 있었어. 현실 우리가 느끼는 게 장마당 나가면 중국 제품하고 한국 제품이 있어요. 중국 제품이 뭐 10원 하면 한국 제품 똑같은 치솔이라도 20원이에요. 별로 비싼 배를 거예요. 비싸고. 네, 그게 일단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건 인정하니까 비싼 거예요. 그 장마당 같은 건 북한 제품 내놓고 다른 나라 제품에서 이렇게 한글을 써, 그러니까 우리 조선글이라 하죠. 그걸 써 있는 건못 팔게 됐어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남조선 거라고. 네, 남그 장마당 안에 규칙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보시도원들이 다니면서 중국 제품, 중국 글자가 써져 있는 건 괜찮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맥주가 있어요. 중국 글자를 진달래라고 써져 있는 맥주가 있어요. 그냥 중국 청동하고 무슨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괜찮아요. 파는데 진달래? 중국 맥주인데 진달래라고 써져 있어요. 그건 못 팔게 된 거예요. 한국말로 네, 진달래라고 진달래 써져 쓰였으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진달래뿐이 아니고 장마당 안에서는 그 우리 조선 제품이 아닌 조선 글이 써 있는 건못 팔게 된, 만약에 판다고 할때 이거 지우는 거예요. 그거 한국 글만 진달래면 진달래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옆에는 다 중국 글이 있으니까. 그건 일단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건 알곤 하는데 정식 한국 제품 팔 때는 못 팔게 됐어요. 그건 아예 못 네, 못 팔지. 팔지. 근데 불법으로 파는 거죠. 여기 불법으로 가서 가만 네, 가만. 그걸 가만가만 파는 거죠. 이렇게. 정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접하는 그 한국 제품들이 많이 접해왔나? 그래서 많이 접해봤죠. 커피, 뭐, 그 다음에 커피, 통조림, 네, 그 통조림, 다음 첫째는 옷. 한국 옷. 옷은 벌써 중국 옷하고 한국 옷이 그 브랜드 가서 딱 보면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네, 달라. 질이 다른데 한국 제품으로 받긴 하는데 그걸 우리 여느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 제품. 왜? 우리처럼 밀수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아. 한국 알지. 제품, 저리 브랜드를 보면 그걸 가위로 쏘라 버리는 거예요. 쏠지 않고 그냥 팔다가 그게 이게 한국 제품이라고 나왔다면 검사에 걸리면. 걸리면 그러면 뭔가 그 철초를 또 캐야 되고 어떻게 나왔냐 뭐 이렇게 좀다 하고 또 밀수라는 게또 불법이라 여기서는 그렇지. 솔직히 사업이죠. 여기서는 뭐 대무역이나 같은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여긴 개개인이 그렇잖아요. 보따리 장사도 그렇죠. 그게 다 하잖아. 여기서는 사업이죠. 그럼 우리 강철구는 북한에서 살때 자신이라든가 강철군 본인의 그 주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은 어땠나?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고 잘 살고 그런 건 대략적은 다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네. 알고 중국도 있었다. 우리가 파는 밀수,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약초라든가 뭔가 보내면 다 한국이 아니면 일본에 보낸다. 똥품이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별적으로 하는 게 중국에서 그 가격보다 한국에 가면 더 비싸다. 한국이 왜그 비싸게 싸겠냐. 그만큼 그 나라가 발전했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잘 산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아요. 중국도 개방을 해가지고 살긴 하는데 한국은 더한 자본주의 사회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 잘못 인식하면 있는데 일단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배워주는 게 자본주의 걸쳐 사회주의를 가고 사회주의 걸쳐 공산주의 가라. 옛날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일 개인이 개인에서 뭔가 하나 원주필 하나 만들어도 자본주의니까 내가 똑같이 판매하는데 원주필에 리본을 단다든가 그림을 무슨 디자인하면 똑같은 가격에도 그걸 사는 게 그걸 뭔가 창조력을 해가지고 발전하면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를 가야 된다. 그 수준에서 생각했나? 네, 그런 그쵸. 봉건 플러스 자본주의 자본주의 거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사회주의를 가야 가고 돼. 네. 공산주의로 간다. 왜 자본주의가 그 단계에 들어간지 아나? 그런 단계까지는 우린 모르고 그냥 네, 모르지. 그렇죠. 자본주의를 안 거치고 사회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어도 뭐그 우리가 이 모순성 요 지금 타개해 나가느라면 이제 앞으로
뭐 더 잘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아는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내만큼 아는 개념. 네, 그냥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본주의라는 것이 다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다. 낙화다. 네, 낙화다. 하지만 저기는 자본주의를 걸치면서 가다나니까 자기만의 능력과 그걸 가지고 뭐 활동해가지고 창조력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그렇게 한다니까 나라도 발전하고 제한된 게 없이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나라 경제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산다. 그거를 외국에서 알고 있었구만. 왜 봉건주의 걸쳐서 자본주의 간 다음에 공산주의를 가야 되는가. 산업혁명 단계가 자본주의 단계인데 산업혁명 단계에서 노동계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봉건에서는 농민이 기본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산업혁명을 거친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산업이 서니까 노동계급이 나오고 이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주력분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노동계급의 땅, 노동계급의 수령 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끌고 나갈 리더 계급이 노동계급이기 때문에 무상계급. 그러니까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고 사회주의로 가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족수공권으로 노동력을 팔면서 단결력과 혁명성이 가장 강해진 이 주력군이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막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 그쵸, 네. 중국 자본주의 단계를 못 거쳤거든. 그리고 북한 자본주의 단계를 못 거쳤고 네, 그건... 봉건에서 곧장 사회주의로 넘어간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내가 정정시켜줍니다. 대한민국 잘 산다. 경제가 발전했다. 북한은 군사력이 세다. 그걸 믿었나? 북한이 군사력이 세다는 걸. 네, 군사력이 세다는 거는 일단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나? 북한 백성들이. 네, 그렇죠. 그 군사력을 위해서 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세뇌를 주는 거죠. 거기서 더 무서운 게 일신 단계였다. 그 미사일이 몇백말보다 우리는 더 세다. 그리고 우리가 단합해야 되고. 네. 지금도 거기 앉아있는 것들은 우리는 군사력이 아주 세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아, 그렇죠. 정통일에서 네, 어? 네.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하고 우리 강력한 군사력이 합해지면 우리는 세계 초대 강국이 된다. 그게 북한 노동당이 노린 건데 여기서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합친다는 것은 남조선을 점령하고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를 북한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북한 사람들은 첫째 거기에요. 이렇게 통일이 된다? 내가 문제를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이기는 통일이 돼야지. 그렇지. 남한이 이기는 통일 바랄 사람이 없고 내가 지금 남한에 앉아있다고 하면 남한이 이기는 통일이 돼야지. 북한이 올라가야지. 그거는 아무 나라 사람이나 똑같은 평민으로서 한나라 대통령이 아니지만 100% 그건 양심적으로 네. 정직하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있나. 네, 우리가 그렇죠. 그건 뭐, 안에서도 그렇게 말해.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해도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걸 무조건 이기는 걸 통일해요. 그렇지만 통일이 되고 가서도 몇 년은 힘들 것이다. 왜? 저기는 자본주의 체계를 갖고 우리는 사회주의 체계를 갖으니까 그걸 다시 통일이 돼가지고 하려면 힘들다.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전환시키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 사상각도가 좀 높아가지고 사상적인 그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개항 계속 해가지고 수령의 전사로 만들고 그렇죠. 당의 전사로 만들고 남조선의 모든 발전된 경제를 전인민적 소유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외정 때 시기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 탄광 들어가서 허리 숙이고 탐해야 되고 이걸 첫째로 우리 교양사업 그거부터 해요. 그거부터 하지. 개국교양 주 1월 개국교양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가 되면 우리가 이 나라를 뺏기면 이렇게 된다. 나는 무조건 싸울 거예요. 그렇지. 그거 노예가 된다고 우리한테 자꾸 소해주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뺏기고 우리나라가 돈들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노예 된다 탄광대가 일하라 돈 준다면 또 괜찮지 보상이 없이 일한다면 어느 사람이 그걸 안 싸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세뇌가 쫙 들어가 있지. 남조선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생각은 있었나?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러워한 생각이 있어. 왜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그걸 내가 부러워 안 했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난 솔직히 부러운 게 있어. 왜 남조선 보기보다 중국을 먼저 보거든요. 중국도 사회주의라 하지만 특색 있는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중국을 경계해요. 대내에는 알리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걸 흐름 보면 알죠. 그 강의도 하고 학습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한은 멀리 있는 남한, 미국도 멀리 있지만 착가차비 있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으로 의해서 뭔가 남한에 전파도 하고 미국에 전파도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첫째
적수를 적으로 아니 예. 북중 국경 연선에 중국 땅에는 항기부들이 바글거리고 그렇죠 그걸 뭐 계속 들이민다고 계속 네네. 선전하니까 그냥 선전하고 보이브 강연 자료에도 뭔가 계속 나와요 뭔가 밀수라고 이렇게 하면 그 항기부에 물을 들고 그걸 믿었나 그러니까 밀수하면서도 밀수를 하면서도 중국 사람들도 보이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중국 가서도 함부로 말 못해요 아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지금 난 잘 살고 있지만은 뭔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당신들도 내를 알아서 이만큼 벌고 하니까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말고 또 장사 이야기, 요 물건 이야기만 하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중국 연선 일하는 그 밀수꾼들이라든가 다 알아요. 그 어디 어디 누구 중국 사람은 보이부 사람인가 그 사람 직접 북한에 와서도 보이부 강습받고 집에 초상화까지 다 걸고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그게 조선족 중에서 조교들이 주로 그런 짓을 하는데 조교들. 북한 국민권을 가지고 중국 땅에서 네, 사는 거 네네. 그건 100% 보이부 손이 다 들어가 있지 그때 당시 우리 그건 몰랐죠 솔직히 뭐 밀수를 처음 할 때도 내가 이만한 물건 가져가서 이만큼 벌고 서로서로 리익적인 게 있고 내가 또 그만큼 벌게 되고 하니까 북한에서 못 버는데 내가 밀수를 해서 좀 번다 하면 그게 솔직히 만족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거기서 접하는 게 있죠 한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있다고 무슨 식품 보낸다 할 때 시리얼도 넣어 보내 이게 현실적인 거 그러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속에 비춰지는 남조선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진짜 믿었나 아 그건 믿잖아요 그거 절반은 거짓말이다 우리 생각에 그게 일단 영화니까 예술 북한 영화를 보면서 아 저기 한 세기 앞선 영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 북한 현실 살면서도 그렇지 않은데 영화가 이렇게 나오면 아 저기 뭐 무슨 미래에 펼쳐질 네, 세상이다. 그렇죠. 네, 전에 있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아, 저는 앞으로 있을 그게 대사만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집 무슨 물건 뭐 이렇게 하나, 물건 하나 하나 하고잖아. 뭐, 네, 그렇죠. 그걸 인테리어 하나 하나. 네, 그게 우리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지. 그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 세기 앞서 있지. 네. 그러면 대한민국 그 드라마라든가 이걸 가만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삶을 볼 때 저것도 한 세기 앞서 나간. 그땐 생활이겠구나. 그것도 한 세기 앞섰다고는 안 보고 북한은 예술상이라는 거 받고 한국 영화는 진실상 받는다. 우린 그런 거 그런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서로 대화하는 게 있어요. 아, 그 한국 영화를 보면서 되게 진실적인 게 많다. 우린 수영님 장군님 당을 놓고 영화를 만들지만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사랑과 사랑, 뭐 부모와 관계, 우정 관계 이런 거 가지고 세기 젊은 사람들은 뭐 사랑에 대한 거 아니면 친구에 대한 우리 뭐 이렇게 서로 친구처럼 누기 죽은 그걸 자기가 우정 나서서 뭐 이렇게 해주고 남자 향기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런 진실적인 거 그런 데서 많이 아 좀 진실하다 진실. 인간의 고유한 진실적 감정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단간히 접할 때마다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나? 어딘가 모르게 영화에 빠지면 아 나도 거기가 살고 싶다는 거 아주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프다 사랑이라는 게 영화를 보면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진실된 사랑 나이 좀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볼 때 보면 아 사랑도 저런 좀 진실한 사랑하고프다 좀 그런 감정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을 만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걸 아 그때 당시엔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사랑 진실하니까 돈은 벗어나가지고 진짜 사랑과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주택이라든가 그 사람들 일간 생활 말하는 투 그 다음에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거 어딘가 매인 게 없이 회사 생활도 힘들긴 하지만 뭔가 자기가 하고픈 거 아 오늘 때려쳤다 내일 또 다른 일 할 수도 있는 일 자기가 뭔가 그 한국 드라마에서 그렇게 탁 느끼는 북한의 게 북한의 현실에는 없는 엄청 예 다른 거니까 영화 나오면 주인공들 집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1층 2층도 있고 계단도 올라가고 아 저건 거짓말일 것이다 그거는 조금 이해돼 왜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건 저건 조금 좀 가상생기고 북한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연선 지역을 일부분이죠. 100%에서 한 20%는 그렇게 느끼는 거. 내 생각이 되는데 80%는 아직도 한국 드라마를 접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접한다 한들 그런 사상에 빠지지 않죠. 그냥 아 이건 드라마일 뿐이고 보여주는 거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그렇죠. 거기 네. 가면 우리 비치 못할 사정으로 대한민국에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북한에서 가졌던 대한민국에 대한 표상들이 맞아떨어지는가? 일단은
조금 환상적인 게 있는 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허술하게 북한에서 막 하고도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 이건 이렇게 넘겨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한마디, 내가 한 일 하나 가지고도 그걸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책임? 뭐 그치. 잘했으면 잘했으면 책임, 그 책임이 엄청 여기선 중요해. 그게 그렇고 알기는 여기 한국 오면 뭐 그냥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지.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정말 힘든 사회예요. 북한 사회를 계산해 보면 정말 행복하죠. 내가 인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국민으로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여기 와서 느끼게 됐어요. 우린 숨 쉬는 게 권리인 줄 알아서 살아있는 게 권리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 우리 삶 자체가 수령이라는 그 우상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권도 가질 수 없었는데 그래서 살아있고 오라 가라는데 따라다니는 게 다 권리고 인권인 줄 알았거든.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게 인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대한민국이 오니까 국민의 인권이 뭔지 하는 걸 하나하나 깨쳐가잖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잘했으면 또 그만큼 잘 나가는 거고. 그 나라에서 살아봤고 여기서 살아봤고 하는데 내가 봉사활동을 할 때 보면 아, 내 생각에 봉사란 게 없는 사회인데 이게 자본주의인데 저게 무슨 설? 우리 앞에서는 봉사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돈 받겠지 했는데 몇 년 있으면 내가 봉사라는 걸 해보게 훌륭한 됐어요. 훌륭한 일을 하네. 봉사라는 걸 내가 하면서 보니까 돈을 안 받더라고요. 아, 이게 대단하다. 아. 북한도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회주의에서도 봉사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은 봉사 없어 전 재민이 그러니까, 수령을 봉사하는 게 봉사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그 사람들도 말 뭐 봉사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내가 여기 와서 자본주의는 봉사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봉사라는 것도 있고 서로 취약계층 도와주고 진짜 야 이게 대단하다. 진짜로 고마운 그 이게 나쁜 점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좋은 점도 많구나. 전체적으로 북한 체제와 대한민국 체제를 비교해 볼 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체제는 사람 하나 굶어 죽고 자살했다면 온 나라가 떠드는 게 대한민국이지만 북한은 매일매일 굶어 죽고 사람 죽어나가도 언론에 하나도 떠들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강철군이 북한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전반적 주변 사람들 대한민국에 가면 거기서 돈을 길바닥에서 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예, 그게 80%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오면 뭐 그냥 더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자꾸 탈북자 가족이 여기 있으면 돈 보내라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보내는지 그들을 이해하려고도 안 해. 네, 지금 조금 힘들다는 거 알아요. 북한 사람들도. 왜? 처음에는 중국 돈 1,000원을 보내서 감사하다던 분들이 조금씩 지나가다니까 1,000원 가서 못한다. 뭐 5,000원 보내라, 10,000원 보내라. 일단 하니까 여기 사람들도 힘든데 거기다 계속 돈 보내주면 자연적으로 나도 돈이 없어. 여기 먹기 사기 힘들다. 나로 뭐 10명 하는 중에 9명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알지. 연어 때문에 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그만큼 대가를 해서 뭐 짓는 죄를 뭐 네가 탈북을 물어서 우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죄를 씻어라. 내가 우리를 살리는 걸로 죄를 씻어라. 스스로 왔지만은 걔들한테는 인질격이 돼버리네. 네, 그러니까 진짜로 나가 잘 나갈 사람들이 못 나간 사람들은 편지를 그렇게 보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고 진짜 힘든데 여기서 보내줘서 감사해서 보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이게 조국 배반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숨 죽이고 살아라 이런 사람도 있는 방면에 야 이 양 그렇게 된 거 거기서 야 활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를 좀 잘 해달라 이거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 더 하자. 탈북하기 전야에 우리 강철군이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어떤가? 아직도 당과 수령을 믿는가? 아, 그게 뭐 이렇게 일단은 내 생각이죠.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김일성 때하고 김정일 때까지는 조금 좀 그랬어요. 우리는 세뇌받았으니까 김일성이 위인이 있고 정말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줬고 이렇다. 근데 김정일 때도 그 이렇게 백두산에서 태어났고 강맹성이었으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했다. 그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조금 그거는 치아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 때 딱 들어서서는 조금 달라졌지. 그게 사람이 아닌 진짜 이런 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인간으로서 죽으면서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전 세계적인 건 못 보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중국도
목택동에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자식한테 안 넘겨줬잖아요. 안 넘겼지. 그걸 깨나. 그 또 동서편에 가서 또 이렇게 다른 강택미어부터 쭉 해서 다 책을. 누구도 지 아들한테 권력은 안 넘겨.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략적인 하나 김정일에 대해서 그 자식이 할 건 할 것이다. 우리는 그 흐름을 그런데 우리나라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를 세워준 게 김일성이니까 그 자식들이 가는 건 옳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건 당연히 가야 된다. 하는데 충성도를 계산하고 볼 때는 이전에 김일성 때는 뭐 완전 100%라면 지금은 한 30, 40%? 50% 선도 못 가요. 김정일 때는 한 70%. 70%. 네, 그쵸. 70%. 그다음에 김정은 때는 지금 한 30%. 30%. 그 해산은 더 해요. 해산이 30% 정도라면 저기 다른 쪽에는 한 50% 가겠죠. 네, 지방은 내륙에 네,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지. 아무래도 이게 중국 걸쳐서 접촉하는 게 많고 그다음 제품이 들어오는 게 많고 탈북자들도 넘어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꽃제비 치고 이런 동상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데 비싼 가방 치고서 이름이 보러 다니는 게 있어. 그러네. 저 사람이 여기 꽃제비 묻어놨다. 그렇게 정말 한국에서 꽃제비 시단에 진짜 이렇게 다시 북한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한국 영상 우리 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직장도 다니니까 이렇게 보지. 그러면 우리 앉아서 하는 사람, 정말 비싼 가방 치고 옷이랑 치마나 이쁜 거 저기 거지래? 꽃제비 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탈북했다가 대한민국에 왔다가 어찌어찌해서 네, 나머지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 강연시키는데 네, 강연시키는데 네, 그렇게 자기 사진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진짜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래서 정말 사기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다가 보여주는데 사진도 띄우는 거야 이렇게 우리 보지 우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죠 치마랑 소화 가방이랑 비싼 거 들었다 우리는 그런 가방 둘 솔직히 우린 그런 것만 봐 네, 그 몇 년이 더 없어지면 다시 갔다 다시 갔다는 게 북한 쪽에서는 나쁘기도 하고 또 우리 패밀리는 좋은 게 있어. 왜? 가가기 와 살아봤댔다 야. 다 그렇지. 온 게 뭔 소리지 왜? 왜? 사람들 그래. 남자들과 다 왜 여기 또 와? 그래요? 왜 이렇게 와? 그래요? 왜 이렇게 와? 온 동기 때 어찌 오는 가게야? 자식들, 그 형제들 데리고 가게에서 왔다. 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알기는 또 그렇게. 그래서 오늘 강철군이 북한에서 살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했고 오늘 북한에 사는 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고 2000년대 이후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